이천시 대월농협 2층에서 경희대학교와 가천대학교 연합의료자원봉사단이 4일간의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차는 맞는 봉사단은 이천시 대월면 주민들이 농협을 찾아 평소 바디를 많이 해서 지병으로 앓고 있던 어르신들은 허리와 무릎 등을 치료를 받고 봉사단체 활동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의사 봉사단체 50여 명은 지난 23일 대월면 농협을 방문해 미리 진료 캠프를 준비하는 등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 활동을 펼쳐 27일까지 4일간의 진료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주환 한의사는 대월면을 찾아서 진료 봉사를 왔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봉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와 무릎, 어깨 등이 주로 아프다고 하셔서 부항과 침치료를 많이 처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대월농협을 찾아서 치료받고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봉사단체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뉴스 NewsTV 배석환 기자입니다. 어디가 아파서요? 허리가. 그때 지금 치료 받으신 거예요? 어때요? 받으니까? 아, 어제도 오셨어요? 아, 근데 어제 오늘 이틀 오신 거예요? 좋아요. 여기 몸이 개운하고 좋아요. 날라갈 것 같아. 어제 무릎 맞고 오늘 허리 맞고. 받으면 나아지겠지요. 한국 와서 알겠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졸업한 박주환 한의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인천 이제 대월지 농협으로 봉사활동 오게 됐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허리랑 무릎이랑 어깨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침치료랑 부항치료 통해서 어머니, 아버님들 좀 통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와 폭염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대월농협에서는 폭염과 장마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경희대 한방의학과 교수님 및 학생분 또 가천대와 협력해서 4일간에 걸쳐서 건강한 한방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올해는 풍년농사 되시고 또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오셔서 진찰도 잘 받으시고 침도 맞으시고 약제도 드시고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월농협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